어린이들이 화상을 입는 장소는 대부분 집 아니고 특히 주방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어린이 화상 사고 2,6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79%가 집 안에서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가정 내 화상 사고의 절반 이상인 57%가 전기나 가스를 이용한 조리기구 사용이 많은 주방에서 일어났고 방이 16%, 거실이 10%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 소비자원은 옷차림이 간소해지는 여름철에 어린이 화상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다며 예방을 위해서 전열기구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